안녕하세요, 수학과입니다. 어제도에서는 사실 잘 안 잡힙니다. 민어. 참민어인데, 어저께 살아있는 게 들어왔는데, 오늘 우리가 금요일에 먹어보려고 제가 살려놨는데, 아직까지 살아있는데, 숙성을 좀 해놓고, 이따가 저녁에 한번 먹어보려고. 제가 민어는 제수용 생선밖에 손질을 안 해봤는데, 회를 이제 진짜 처음 해보는 거예요. 먹어보지도 않았고. 그래서, 그래도 한번 먹어보고 싶어서 저도 손질을 합니다. 오빠가 총 한 번만 더 민어는 이제 오래 살기 힘든 곳. 이거 괜찮았는데, 사람이 있었는데. 아이고, 생명을 다 하고 있는 것 같아. 부레가 맛있다는데, 그럼 부레를 먹어본 적이 없어서. 준비를 일단 해보고. 꼬기 있을 때는 물에 떼버렸어. 살 자체가 좀 무르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비늘을 너무 세게 치면 살에 무리가 가서 살이 빨개질 것 같아요. 그래죠. 뜯는 건지 모르겠는데 피가 있어서 핏대가 있어서 이거 뜯었겠죠. 불행. 이거 진짜야? 응, 이거 맛있다. 저제도에서 민어가 사는 게 잘 안 들어오기 때문에 예전부터 계시던 분들도 실제로 민어회를 안 드셔보셨대요. 생선 장사 오래 하시는 분들도 민어회는 잘 안 드셔보셨을 거야. 워낙 제수용 생선으로 인기가 있으니까 잘 안 먹게 된 것 같아. 하나 있는 거 이거 피를 잘 빼야 되겠지. 많이 나오네요, 거의.
자체가. 이 간은 안 먹느라. 어. 간은 안 먹느라. 간은 안 먹어. 그럼 다 먹으니까. 전질이 끝났습니다. 깨끗하네요, 거기는. 좀 무르지 않을 것 같은데, 약간 무르게. 무르다는 생각이 많이 안 듭니다. 나가십시오. 혹시나 중간에 이동하세요. 미역국이 또 나니까 놀래미도 좋고요. 얘도 뭔 소리인가? 꼴살이 나오네. 내 현상을 안 할까니까. 이번 주에 손님 없겠다 그랬지. 기도 마요 오늘 해주고. 월요일까지. 또 비그치고 나면 이제 또 맛조개 잡아가지고. 와 맛조개가 근데 그리스 살찐 거 잡았다. 와. 맛조개 많이 잡았나봐. 맛조개 안 잡고 고기 했는데. 예, 좀 소금 가져가서 맛조개 펴라니까. 아니 맛조개 펴려고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다 조개 캐고 나서 이제 다 아까하고 다 구워있는데 엄마 우리 조개 조금만 더 캐보자 했는데 막판에 엄마가 이제 맛조개를 캔 거야. 그래가지고 엄마가 맛조개다 이게 살찌고 좋아서 뭐 구미 진작부터 맛조개 캘거예요. 그 다음에 물 빠질 때 맛조개 캐고 안 그렇나? 어 사람 없는 데 가야 돼. 사람 뭐 그 휘젓고 다니는데 그거 뭐 시키고 몇백명 가더라고. 어? 그 잘하는 애들 다 모여있는 데서 너그같이 기술도 없는 애들 장비도 엄청 좋은 거 같고 근데 안 그렇나? 장비빨이라고 하는데 내가 문이 오징어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 야, 그래. 바다에 피어나는데 야, 에이, 피묻혔다. 바다에 피어나는데 살짝 좀 그렇다고 좋거든데 엄청 살짝 사준대. 아 이거 왜 이랬노? 아니다, 이 피멍 든게 아니고 뼈가 워낙 연해서 내가 뼈를 잘랐네. 아, 이 초보적인 실수라고. 여기도 뼈 예랑하네 이거. 아, 벌겄네. 벌겄다. 그물에 좀 쓸린 피도 많고 고기가. 희망되었어. 잘 모르네. 자체가 모른다면 하더라고요. 평생 제사고기만 다던 거지 이거. 배로 해본 적이 없거든. 모르니까 사람들이 안 먹거든. 대구 살은 조금 흐물흐물 하면서 모른데 얘는 뭐라 해야 되나? 찐득찐득 하면서 모른다고 해야 되나? 저거? 이게 초가을이면 저 삼천골도 그쪽에 낚시 하고 이게 여름 되면 엄청 비싸지는 고기다. 여름에 제일 비싸. 보양식으로 먹는다고. 생선이 다 양양분 있지 않을까? 그것도 그럴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하기엔. 아씨. 멍들어도 먹자. 멍들면 어때? 손님한테 파는 게 아닌데. 쌤을 안 먹어볼까? 어? 속상하지 말고 이미 아침에 안 먹어볼까?
눈이 됐어. 네. 좀 어제 잡았어요. 어제 심심할 때 잡았어요. 저쪽 가야 돼. 심심할 때 잡아가지고 풍성을 해야지. 그러겠다. 좀 걷어내삐자. 먹자, 먹자. 속은 안 들었다, 어째. 고기 가게에도 있더라. 근데 거기에도 그래도 고기가 들어오지만. 고기를 이겨라. 고기도 뭐라고. 고기 물려도 가려운 적이 없다. 간지럼 자체를 안 본다. 그래서 자르고 해야 되겠네. 사실 점점하고 완전 달리. 응? 점점하고 완전 달리. 응. 점점하고 다르겠지. 점점하고 고기가. 뱃살은 좀 좋다, 맞아. 뱃살은 진짜. 확실히 뱃살이 맛있어 보이네. 아, 꼬리 쪽이 멍이더라. 숙성해서 그냥 초밥으로 했다. 그래야 되고. 어? 저렇게 볼 거니까 하나 초밥으로. 했는데 달라 했는데 맞나? 갑오징어 비싸다고야? 이면 두 마리 빼놔라. 이따 진주에 보내. 큰 걸 두 마리 빼놔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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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먹어보겠습니다. 불에는 이 그냥 막은 뗐어요. 뭐 이게 쫄깃쫄깃 하겠지만 진득진득할 것만 같아서 요거만 먹을게요. 그냥. 절반은 숙성하고 절반은 먹어보겠습니다. 통하고 결은 비슷한데. 어?
농하고 결은 비슷한데 살은 조금 무르네. 농어보다 무르네. 저런 농어면이 그냥 먹어보자. 응. 그 생은 지금 먹어야지. 그냥 먹어보자. 맛이 괜찮겠는데? 먹어보겠습니다. 멍들어도. 우리가 먹는 데는 지장이 없거든요. 네, 해로 드셔보셨어요? 뭐였지? 민어를? 그래. 이 해면 뭐 짭뚱싹 고기 다 먹나? 아니, 나는 민어 처음 먹거든요. 오리지널 민어? 네, 오리지널 참민어. 그래. 먹어봤다고요? 그래. 언제? 별로도 많이 나온 거. 그래, 언제 네. 드셔보셨는데요? 네, 네. 여기 단맛이 나온다. 그래, 나오는데. 드셔보세요. 그럼. 뱃살에 먹어봐. 고소하네. 그래, 좋다. 쫄깃쫄깃한데? 생각보다 이제 썰일 때하고 식감이 들리네, 맞아. 그래. 살아있는 거였거든요. 썰 때는 살 물린들 아이가. 네, 네. 근데 네. 먹으면 좀 낫네. 그래. 이건 먹어봐, 이거. 이거 드셔보세요. 예? 네? 예. 구레. 구레. 아, 구레를. 구레 한번 먹어보자, 나도. 아, 느낌이 어떤지 한번 먹어보자. 고소한데? 응. 아, 고소하네. 고소한데? 달아네. 어? 어? 달아. 고소한데? 뱃살. 희한하네. 이놈 우리 이거 우리 어릴 때 연줄에 그 뭐야 삼이고 했다 이거. 아, 기름을. 어. 연줄에 썼다고요? 연줄에. 네. 그 뭐야 그 사과 잘 붙더라고 이 먹고. 아, 그거 붙일 때 이걸 해갖고 어. 발라갖고 했다고요? 어. 아. 맛있네. 어, 맛있네. 맛있는데? 참을만 하네, 근데. 비싸, 맞지? 그래, 다른 사람 민어 비싸다, 이가. 아, 희망전대 보고 봐야지. 그래. 별 차이 없겠다. 희망전 되는 건 뭐. 차이 없다. 괜찮네. 해 맛있네, 어때? 그래서도, 아직 우리가, 나를 먹겠지, 맞아, 얘 좀 줘. 일부러 살을 어떤 놈을 싶어서. 가만히 있어, 이모 받는 거네. 까불 새끼다, 이거. 맛있던데? 맛있다야. 지라서 지금 기름 좋던데요? 어. 살이 하나 완전 삐지만 딱 나왔어요. 아, 맛있다. 그걸로 하네. 구레 특이하네. 그러게요. 응? 아니, 고래기 있는 거, 문이 오징어 있는 거, 뭐, 안. 맞아, 잠깐만 찌개. 문이 오징어. 문이 오징어 사오면 막 세상에서 제일 비싸게 판다. 맞네. 가도 안 하기도 안 해. 문어지마. 문어 있나? 왜 문어지는 편이 아닙니까? 개새끼들 들으면 지금 참게 하고. 다 그래, 맞다. 한 번만 잡히면 더, 뱃 사람들 다 자기들, 그래. 자기들 드신다고. 맞지? 팔령 안 하지, 그거. 맞다. 한 차례만 먹을 수 있으니까. 맛있다. 할배 소주를 한 잔 먹겠다. 소주 없네. 먹을만 하네. 다음에 또 한번 먹고 싶네, 맞지? 맛있네.